펌프 모드 선택. 이번에는 PS1000 장비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펌프 모드 중 넌 모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펌프 모드 중 사용하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넌 모드를 선택하고 Next 버튼을 터치하면 넌 모드에 해당하는 파라메타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넌 모드는 백그라운드 인퓨전, 다시 말해 시간당 일정 주입 속도로 환자에게 주입되지는 약액은 없고 환자가 볼루스 버튼을 눌렀을 때에 한해 미리 설정된 볼루스 도수에 약액이 공급되어지는 모드입니다. 총 5가지 파라메타 입력창, flow rate, target volume, rock out time, 볼루스 도스, 그리고 볼루스 액티베이션이 있습니다. 이 중 flow rate과 볼루스 액티베이션 창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입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라메타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입력한 후 화면 우측 중간 Next 버튼을 터치하면 프라이밍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프라이밍은 최초 약액 주입 라인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고 약액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녹색 바탕에 바람개비 이미지 아이콘을 터치하면 바탕색이 검정색으로 변하며 프라이밍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라인에 체결되었던 클램프를 오픈 상태로 열어주십니다. PS1000 장비는 오토 프라이밍 기능이 있어 스타트 버튼을 누른 후 5mm의 약액이 비어있는 라인에 공급되고 자동 정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자동 정지 전에 약액이 환자 연결부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스톱 버튼을 터치하여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프라이밍이 완료된 후 화면 우측 하단에 Next 버튼을 터치하면 입력 파라메터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State Information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입력 파라메터들이 정확히 입력되었으면 화면 우측 하단에 빨간색 Start 버튼을 터치하여 장비가 시작합니다.